따사로운 햇빛 속에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보다 지친 지난 밤이 날아갈 만큼 따스한 바람. 쉼 없이 달려도 달라지지 않는. 만약에 그림에서 소리가 난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오늘 모신 화가의 그림에서는요, 여러 소리가 납니다. 달그락 달그락, 아니면 혼잎을에서 사각 사각, 이런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그리운 할머니의 품으로 데려갈 작가님은 홍성에서 오신 이강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품이 되게 따뜻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좀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색동으로 이불이나 베개 그리고 밥상을 그리는 작가 이강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네. 사실은 누굴까라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뭐 저희 어렸을 때 봤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뭐 베개 어떤 문양, 뭐 이불의 문양, 그다음에 자개, 농 네네. 이런 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 소재를 주로 많이 하세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방학이면 할머니 댁 가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댁은 대부분 색깔이 칙칙하거나 다 빛바라는 색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눈을 가장 사로잡는 거는 그런 방 구석에는 온갖 화려한 색을 담고 있는 이불이었거든요. 맞아, 이불이 이렇게 쌓여 있었죠. 농구에 네. 쌓여 있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그 색감이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반질반질 윤기 나는 광택. 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냥 놀거리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불 앞에 앉아서 그냥 이불 속에 내가 뛰어논다 생각하고 그 이불이 드레스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으로 네. 그냥 만지지는 못해요. 할머니가 어지른을 핀다고 하니까 만지지는 못하고 그렇죠. 숨바꼭질 하다가 거기 숨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큰일 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안 맞았군요. 예, 딱 앉아서 네. 그냥 바라보는데도 한 시간, 두 시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얌전한 아이셨네요. 상상으로 노는 걸 좋아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좋은 추억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강력한 추억은 할머니가 장시간 시간을 비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날 어렵게 그 이불 위를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아찔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숨 고르기를 하고 딱 가만히 있으니까 그 바람 느낌도 들고 그리고 꽃도 막 날아다니고 나비도 날아다니는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느낌은 정말 온갖 좋다는 단어를 다 모아놔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린애가 너무 조숙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력해서 그래요? 제가 이불 그림을 시작하는 그 원인이 혹시 그 강력한 그 느낌이 아닐까? 아,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각인이 되어 네네. 그래서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 이불 위에 올라가 있는 일, 그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불 위에 올라간다고 뭐 큰일이 나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막 어지르고 위험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보통은 네. 이렇게 약간 농후회 같은 데 있어서 떨어지면 좀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죠. 네네네. 네. 어느새 지쳐버린 마음을 도닥도닥 아, 저거는 네. 양은 냄비에 라면. 라면이죠. 네. 석박지, 총각김치. 저것도 귀한 날만 먹었죠. 라면도 아무 날은 못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젊으신 분이 자꾸 저런 말씀하시니까 이상합니다만. 네. 저거는 이불집이나 가야지 볼 수 있었던 그 그쵸. 베개 아닌가요? 너무 멋지죠. 네. 색깔도 참 화려하고. 네. 글씨도 복이라든가 아니면 목숨 숫자 써가지고. 여러 네. 그 좋은 일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네, 베갯머리마다 다 뜻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부귀영화 또 백년해로 이렇게. 저런 그림은 되게 단순한데 그러면서도 되게 정감 있어요. 네. 옛날로 들어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할머니의 단아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저건 짜장면이죠? 네. 네. 졸업식 날에만 먹었어요, 저희는. 맞아요. 아니면
뭐 운동의 날, 나 생일날, 네, 생일날, 네. 네, 졸업식 날 이런 날 특별 음식이었었고 네. 동생하고 저는 둘이서 짜장면 누가 빨리 먹나 시합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워서 오래오래 먹었어요. 아, 그래요? 천천히, 네, 녹여가면서 먹였어요. 우리는 뭐 30초 만에 먹고 막 이랬었습니다. 부자였나 보다. 아니, 아닙니다. 저번 되게 재밌게도 네. 그 뭐랄까요? 그 하늘 위에 자개 농이 막 있는 거 날아가는 건데. 아, 제가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할머니를 생각해요. 그러면 위안을 받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 때는 하늘을 바라보면 저 이불이 싹 떠오르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네. 마루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또 네, 그런 취미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나가는 거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낡은 그 부엌에 가면 있었던 찬장입니다. 네. 그죠? 네, 저희 할머니 찬장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저랬어요. 아, 그렇군요. 네. 나무로 되어 있고, 유리도 약간 일부 있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닫기도 네. 하고, 네.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찬도 많았어요. 맞아요. 저기에. 네네. 작가님한테는 할머님이 모든 영감의 소스, 원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깔끔하고, 그리고 부지런하시고,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회색 눈동자였어요. 회색 눈동자? 네, 회색 눈동자. 약간 검지 않고 회색 눈동자? 네, 회색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할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떼서 밥을 하시고 새벽같이 밭을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드문 일이지만 가끔 막걸리를 드세요. 그러면 제가 막걸리를 얻어먹으려고 할머니 앞에서 온갖 시중을 다 들으면 할머니가 그 막걸리에다가 설탕을 뿌려서 이렇게 주고 나셨거든요. 뭐 요구르트 맛이 나시겠죠. 네, 그때 유일하게 할머니의 회색 눈동자를 오래 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바쁘시니까. 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 나도 크면 할머니처럼 회색 눈동자가 되겠지 하고 되게 기대했거든요. 지금 너무... 회색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시군요. 네. 네.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시군요. 다행입니다. 네. 할머님은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나요? 아, 할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곧바로 할아버지도 아프셔서 9년 동안 서울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의 빈자리가 작가님한테는 큰 어떤 그 그리움이었고 그것을 네. 회상하는 그런 네. 것이 그림으로 승화가 된 거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냥 나이가 드시면 다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되게 답답하고 울컥정에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강도가 심한 날 운전을 하고 무작정 달렸는데 가보니까 할머니 댁이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할머니 댁에 사람이 안 살아서 거의 폐허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말 나무가 잡초 같은 것들이 저의 키보다 훨씬 컸고 심지어 지붕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유, 세상에나.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봤을 때 흔하게 보는 흉가 그 모습 그대로 하고 폐가가 있었어요. 완전히 됐군요. 네. 아. 정말 말문이 막혔는데 그 앞에 딱 서서 제가 뭔가를 탁 느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돈이나 값비싼 차, 무슨 기증품으로 위로를 받았던 게 아니라 그런 손때 묻은 낡은 오래된 사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제 그림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혔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힘이 실리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같은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작가님한테 굉장한 그 그림의 원천, 그리움, 사랑, 네. 따뜻한 느낌 이런 걸 주신 분은 할머니셨고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근데 홍성까지 가셨을까 궁금합니다. 할머님이 거기 사셨어요? 아니요. 저희 할머니는 충남 천안시 오동면. 아, 천안에 사셨군요. 완전 예, 시골이었는데요. 어쩌다가 홍성 댁이 됐어요? 보통 여자들은 자기보다 좀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도시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시골... 홍성에 사는 그 촌놈하고 결혼해서. 아이고, 남편 들으시면 네. 왜 그런디야, 촌놈이 어째서. 아, 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홍성이 작업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아, 홍성도 좋습니다. 제가 청양 사람이거든요. 아, 청양하고 그러세요? 가깝잖아요. 너무 가깝죠. 거의 붙어 있죠.
아주 사람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홍성에는 백화점이 없고 장날 있고 그리고 마땅히 돌아다녀서 볼 게 없으니까 네. 작업실에 처박혀서 작업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날에 가가지고 국수도 한 그릇 탁 드시면 네, 되고. 네, 엄청 싸요 국수가. 한번 그 홍성에 한번 잠깐 달려와 볼까요? 아, 네, 오세요. 한번 가보시죠. 네, 홍성 좀 보여주십시오. 작업실이 너무 좋아서요. 작업실에 있으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아유, 그래요? 그냥 작업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 어떨까 아. 할 정도로 작업실을 뜨기 싫어요. 작업 매니아시군요. 네. 아, 저 이렇게 저도 가끔 느낍니다. 전 주말 화가밖에 안 되니까 많이는 안 합니다만 하고 있으면 하, 네. 하기 전에는 막 하기 싫어. 네, 네. 근데 일단 붙잡으면 네.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 딱 산맥에 네, 빠져가지고. 그 말 알아요. 네. 어떠세요? 보통 몇 시간씩 작업하시나요? 저는 보통 10시간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하루 10시간? 네, 만약에 제가 평일에 그 시간을 빠뜨리고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 주말에 그 시간을 꼭 채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작업실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아, 좋네요. 그리고 붓을 딱 들으면 보통 4시간, 5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맥을 끊기 싫어해요. 아, 작업이 예,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와도 그 맥이 끊겨서 아 내게 어디부터 칠했지? 무슨 색이었지? 아. 그런 게 싫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생리적인 작용을 꾹꾹 참아요. 물도 안 드시겠네요? 네, 물은요. 작업실 옆에 테이블에다가 주스, 물, 밥가스 모든 종류를 일렬로 딱 진열해놓고 네. 아, 먹어가면서 네, 독종이에요. 독종이에요. 아니 그런 그 집념과 그 열망, 네. 그 노력이 사실 아까 10시간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과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과학 연구는 네. 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네, 네. 그림도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글씨도 그렇고요. 맞아요. 작가들. 여러 그 꾸준한 노력, 네. 꾸준한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작가님 그 작품을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별 입체감이 없지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그 마띠에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조그만 것이 보이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올리시나요? 아, 저희 할머니 댁은 옛날 시골집은 다 그렇겠지만 흙벽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댁 그 벽을 보면 흙으로 지어서 반듯하지가 않고 그렇죠. 울퉁불퉁하죠. 맞아요, 맞아요. 모서리도 둥그스름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그 자연스러운 흙벽 느낌, 저 부드러운 느낌을 어떻게 그림에 올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런 포인트 되는 부분이라도 마티에를 줘서 그 부드러운 흙벽 느낌을 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그림자에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노을이 질 때쯤 그리고 조명이 어둑어둑할 때쯤은 그 마띠에르에 그림자가 져서 그림이 더 색감이 더 풍부해 보이거든요. 아까 보이는 그 밥상 같은 것도 네네. 뭐 조기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날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할아버지입니까? 아 밥상은 저는 할아버지예요. 아 밥상은 할아버지. 네. 네. 예전에 시골에 가면 여자 밥상 맞아요, 맞아요. 밥상에 나눠서 먹었어요. 예, 따로 따로 했죠. 예. 그런데 남자 밥상을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좀 더 맛있는 게 있어요? 반찬도 많았고 네. 양도 많았고 일하러 가니까 또 반짝반짝했어요. 빛이 났어요. 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저희 할머니 댁에 손주들이 10명이 있었고 장손도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저를 번쩍 들어서 할아버지 옆에 딱 앉히셨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모든 맛있는 반찬은 제 앞에다 다 밀어놔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잘 차려진 밥상을 보면 할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때 할아버지가 아 나를 많이 사랑했구나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그 외갓집에 가면 외할아버지가 늘 이면수를 혼자만 드셨어요. 맛있겠다. 그거는 외할아버지 전용이었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저걸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딱 네.
해가지고 이렇게 주세요. 아,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네. 그림이 사실 어른들의 향수를 많이 불러일으킨 그림이라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합니까? 저는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 세대 차이 때문에 그림을 좋아할 줄 몰랐는데 오히려 구매하시는 분들은 젊은 그런 신혼부부들. 아, 정말요? 네,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그 TV나 매체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아, 재밌고 신선하다 해서 요즘은 젊은 분들도 라면이나 저런 독특한 그림, 네네네. 자장면, 아. 밥상 그런 그림을 또 많이 구매해 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 젊은 사람들도 이제 한테도 많이 이름이 알려지셔 가지고 아. 더더욱 군다나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부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림 못지않게 글 작업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네. 어떤 글을 주로 쓰시나요? 아, 저는 글은 어떻게 쓰게 됐냐면요. 작가들은 작품에 영혼이 담긴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면 작가의 내면이 작품에 담긴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내면이 뭔지 내면이 뜻도 몰랐어요. 근데 아, 내면이 있는 작가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면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10여 년이 되니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내면 찾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끊임없이 탐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의 시점에서 내가 그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사물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을 했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그 알맹이들을 그냥 기억에만 두기는 아까워서 얘를 글로 한번 써볼까? 해서 글로 썼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나 혼자 보기엔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SNS에 올리니까 운 좋게도 출판사 여러 곳에서 정말요? 책 좀 쓰면 어떨까요, 작가님? 해서 네.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출판사를 선택해서 제 책으로 출간하게 됐어요. 운이 너무 좋죠. 저녁상이 차려진다. 벌써 여러 번 밥 먹으라 소리치는 엄마. 매번 꿈을 대는 남동생과 오빠. 아무도 몰래 바구니에 볼록 튀어나온 검정콩을 하나 집어먹는다. 두 개를 집어먹는다. 세 개를 집어먹는다. 이름 없는 소설가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품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또 홍성에서 아주 여러 사람을 또 즐겁게 해주고 계시는데 뭐 작품 활동하신 앞으로의 꿈이라든가 포부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큰 포부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오늘같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은 쳇바퀴로 들어가려면 적응 시간이 한 3, 4시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그렇죠. 아까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쳇바퀴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그냥 일상을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강 작가님 말씀대로 쳇바퀴 안에서 늘 자기가 하는 일을 묵묵히 그리고 길게 엉덩이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하고 즐겁고 강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소소공방 오늘 문 닫을 시간 됐고요. 다음 주 또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